나도 경험했을 때 왜 내가 둘만의 그 좋았던 시간들을 왜 많이 경험하지 못했었을까? 왜 결혼한 첫날 밤에 애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돼버렸으니까. 근데 며느리 길을 보면서 벌써 5년 이렇게 같이 살면서 완전히 엄마로서만 사는 거야. 근데 난 우리 아들이 안 됐진 않아요. 그런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없어.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가 바로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말 끝나길 기다렸어요. 나는 제 딸이 연속해서 결혼해서 애를 둘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어요. 왜냐면 애 키우는 게 너무 재밌대. 그러면서 또 뭐 셋째도 계획하고 둘째 나오기도 전에 이제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며느리가 안타까우시잖아요. 그럼 난 내 딸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내 딸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나는 내 딸이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. 너무 잘 살고 진짜. 네, 나는 그게 보기 좋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아기를 갖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포기해. 뭘 모든가 포기? 한 50분만 포기하지. 아니 모든 게 포기가 돼요. 최은림 씨 때는 도우셔야 그러니까 됩니다. 제가 때 하나가 돼야 됩니다. 최은림 씨는 50%를 포기한다 그러는데 네.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자기 꿈을 포기해요. 네. 네.